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국GM이 창원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로 위기감에 빠진 창원 공장은 물론 지역 상공계도 고용 보장과 신규 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먹튀 예방 대책도 필요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640대의 경차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GM 창원 공장. 경차 시장 축소와 수출 감소로 생산량이 지난 2013년 25만 대에서 지난해 15만 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런 데다 최근 군산 공장 폐쇄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GM 노사양 측은 창원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전 직원의 그 고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외출 지역이 지정이 돼야 그 우리 이제 장기적으로 뭐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향후 10년 동안 4천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M 창원 공장은 고용 인원 3,300명에 한해 매출액 2조 6천억 원, 지난해 수출 금액은 8억 8천만 달러로 경남의 주력 산업체. 창원 공장 폐쇄는 창원과 경남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상공계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매출이 그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자금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로자들 급여도 이렇게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GM 측이 밝힌 신차 배정과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함께 특혜만 챙기고 생산을 축소하는 이른바 먹튀 가능성에 대한 제어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양 많은 채소로 인기가 높은 파프리카를 우리 농가들도 많이 재배하는데요. 그동안 종자는 모두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우수한 종자가 개발돼 종자 로열티 비용을 아끼고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수확한 파프리카를 폐기합니다.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종자는 모두 수입. 종자값이 무게로 따져 금보다 비싼 탓에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는 미니 파프리카 라운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토종 품종입니다. 수입 품종보다 종자값이 15%가량 쌀 뿐 아니라 당도도 3브릭스 높아 규례 당도에 버금갑니다. 대형마트에 한 50%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경쟁력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 종자회사와 수출 계약까지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유럽 쪽입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시험 판매, 시험 재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멕시코를 기점으로 해서 캐나다, 유럽, 중국 쪽에도 저희들이 수출을 확대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600여 파프리카 농가들이 외국 종자를 사는 데 쓰는 돈은 매년 120억 원가량입니다. 우수한 토종 품종의 개발로 농가 소득 개선은 물론 세계 종자 시장 진출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어제 경남 지방에는 거의 장마 수준의 비가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제는 비구름이 거의 빠져나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경남 남해안으로는 12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아침 중에 모두 그쳐서 낮부터는 맑아질 텐데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 기온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기온이 많이 낮다가 내일 낮부터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에도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제에는 오늘 오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이 때문에 체감온도가 많이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산청과 진주, 합천이 11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서 주말 동안은 무척 화창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검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건소 공무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수사 결과 세종병원 화재가 병원의 안전의식 결여와 감독 공무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빚어진 인재였다고 결론 내리고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세종병원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화재 원인이 1층 천장 전기 배선의 단락 때문으로 보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불법 건축물 방치, 1층 방화문 철거, 부실한 비상발전기, 부적절한 신체 보호대 사용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관련해 5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 지수가 0.8 이상이 나오도록 주말 수요나 최신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남부내륙철도 백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등을 방문해 조기 착공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의 총 계약 규모는 3,899억 원으로 오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은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7만 3,400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천연가스 추진 엔진과 완전 재액화 시스템이 탑재돼 기존 선박에 비해 연료 효율은 높아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실업자가 한 달 전보다 2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경남의 2월 실업자 수는 6만 7천 명으로 전달 4만 6천 명보다 2만 1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4천 명보다 3천 명이 늘어난 수치며 실업률은 3.8%를 기록해 전년 대비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실업자가 한 달 만에 2만 1천 명이 늘어난 것은 1999년 6월 경제활동인구 통계 이후 처음이지만 경기 침체 요소와 함께 상반기 공채 원서 접수 시기인 계절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